색깔 진짜 좋네요. 기름에 잘 흐른다. 그래. 제로 마이한드 뭐. 기름기가. 갈리메로. 국도 맛 좀 보라. 아, 국이요? 됐어요? 어머니 간 보라시잖아. 아까 봐. 와. 희한타. 향기가. 어머야. 거품이. 오, 이 나오네. 야, 이게 우리가 전혀 경험한 바 없는 칸잎. 여러 간 좀 보라. 간 좀 봅니다. 딱 떨어지네. 기가 막히네. 맛봐봐. 야, 가요. 아우, 이거는 어머니 어디서 맛본 적이 없는 희한한 맛이. 아이고, 됐니더. 됐니더. 아이고, 됐니더. 와. 맛이 기가 막히네. 아니, 자라야 이래요. 딱 뽑으면 손 넣으면 그걸로 끝이래. 신기한데요? 숙막. 어머님의 계량 솜씨. 딱 보고 손을 딱 하고 손 놓으면 그게 끝이라. 판잎 나물 해야 돼요, 어머니. 뭐? 판잎 나물. 예.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아이죠. 이게 판잎 나물이에요? 판잎, 판잎 나물. 판잎 나물이 있고, 판잎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판잎 나물이 판잎국이래. 아. 오, 아이고! 어머니, 여태까지 그게 몇 가지인 줄 알아. 두 가지인 줄 알았어. 판잎국. 이게 판잎 나물이자 판잎국이라고요? 이 쑥밥에 양념장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아, 그 맥강물. 맥강물 해놔. 맥강물 뭐야, 어머니? 김치물 해놨어, 김치물. 아, 쑥밥은 김치물에 비벼 먹는 거예요? 그래, 비비고 봐. 옛날에 어른들이 맥강물이라고, 우린 김치물이라고, 그게. 맥강. 그것도 세대가 바뀌었어. 이제 밥 좀 가보고. 네, 네, 어머니. 자, 꽃분아, 승현아. 네. 네. 밥상 차려! 밥상 차려! 자, 숙박 공개. 와. 고추 키가 어디서 맛본 적이 없는 귀한한 맛이. 희한타 향기가 오마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난 이 쑥향이 정말 좋아요. 아, 이렇게 안 기로울 수가. 좋은 아이네, 어이로. 밥을 안 자고 저분은. 아유, 어머니, 쑥밥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네. 너무, 너무 맛있어. 응. 근데 한 번에 먹어야지. 자, 어머니 김치 국물이 이거죠? 예. 이렇게 잡수신다는 얘기죠? 사과 예. 해가지고. 예. 김치 국물, 사과랑 같이. 잘 맞네요. 무슨 궁합이요? 김치 국물하고 쑥밥하고. 사과 향이 기가 막히다. 네. 고추 튀가. 나는 이게 궁합이 맞는데? 밥하고요, 그죠 선생님? 밥하고 고추하고. 입맛이 강하네요. 강해.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그죠 선생님? 쑥향하고 고추향하고 고추 매운 냄새하고 매운 냄새가 제일 끝까지 남는데. 네. 그리고 가운데 맛은 고소한데. 피마자 볶음. 그래 시오. 피마자. 맛있어. 볶음. 자, 곤드레와 가죽나무 사이. 가죽나물 사이. 이거는 어머니 식대로 역시 기름을 듬뿍 먹어야 맛있고. 네. 어머님이 기름을 흥건히 한 다음에 거기다 마늘 탁 넣고 거기다가 이제 누룽지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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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네. 이 나물을 볶으셨어. 조금 먹어요. 부드러워서. 한 입 나물고. 이거 맛있다.